게임을 좋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자, 네루다에서 탈 나사를 제압하고 나면 체크포인트로 활성화했을 때 갑자기 이 미궁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미궁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라 쭉 이동하면 이렇게 포탈이 나오고요. 앞에 문이 원래 막혀 있는데 하얀 빛을 쏘면은 열립니다. 쭉 길 따라 진행하시면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서 왼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동상 있는 데까지 와 보시면 보라색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반지를 하나 줍니다. 조각띠 반지. 개조체 데미지가 12% 증가. 저 반지를 드신 다음에 우측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숙여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또 보라색 아이템이 하나 있죠. 감내 코일이라는 목걸이가 드랍이 됩니다. 자,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는 대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체크 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도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암호화된 반지가 나왔고요. 개조체 사용 시 10초에 걸쳐 최대 체력의 10%만큼 회복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체크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자, 포털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또 아이템이 하나 있죠. 이번엔 고밀도 실리콘 반지입니다. 체력 재생값의 200%를 개조체 힘으로 획득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지를 드시고 왼쪽으로 꺾어지시면 체크포인트가 하나 보이죠. 체크포인트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길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계단 말고 계단 옆에 우측에 보면은 새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신규 유적 룬 장식 심장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다음 내용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